날 먹고. 운 좋으면은 블리트 날 먹든다. 정밀. 이걸 정비를 주네. 아, 안 돼. 큰일 났다, 어떡하지? 최악도 vs 교전. 핸드가 잘 잡혀서 충분히 잡겠다. 편지칼. 내장 해체 이코스트로 쓸 수 있는데. 작업 도구 넣었으니까 넣자. 20피에? 할만한가? 아! 허허. 보스가 적으니까 타격 지우자. 변신 로봇.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에반드. 연막탄 있음. 스네코 현올림 좀 보십시오. 위험한데,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는데. 어?
아니 드루 너무한 거 아니야? 잠깐만. 아니 이거 잠깐만. 미래를 바꿔보자. 어서오세요. 바뀌어라 미래. 어서오세요. 미래가 바뀌고 있다. 귀짓빛 쓸까 말까. 아 편집할 멸시. 복주 건무? 강폭은 좀 편집할 보기도 편할 것 같네. 세장구? 아니다. 작도연. 처음으로 카드를 버릴 경우 에너지를 얻습니다. 상점 가서 카드나 지우고 불 더 보고. 단독 카드 좀 더 안 나오나? 지금 엄청 필요한데. 내장했었을걸. 복제 포션 불격. 불격도 괜찮지 않을까. 아이 빨리 망단 건무 줘요. 저 이상한 그지같은 강폭은 주지 말고. 제비뿔! 아유 세상에 이거 뭐 먹어야 되지? 제비밭다 아닐까? 아이 세 개 다 줘요 그냥! 아이고... 폭주영체와 아 이거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고통받으리라. 고통받고 앞에서 지울까?
발 놀림 필요 없지. 발 놀림 하나 하면은 좋긴 하겠다. 어서오세요. 아니 근데 단도로 죽여도 막타가 공격 피해잖아. 멀어지는 미션. 어서오세요. 편직할 길각인가. 7강 나오나 혹시? 27, 54 안 나오네. 나온다 안 나온다. 아드 빠따주 아드 반사신경 망단. 아니 세상에, 아니 왜 다 좋은 거 세 개 묶어서 주. 아니 왜 그래 나한테. 아니 망단 진짜 개땡기는데 아드 넣어야겠다. 아니 이걸 망단을 못 먹네. 어이가 없네. 고스트 꼬라지 바람. 으악 미친. 스네코가 두 마리. 에이아비 펜타그랩스 읽으면 죽음. 아 저기요. 껍데기 잘 까지는 고구마. 고기에 고기 하나 넣긴 넣어야겠지. 나중에 전략가를 찾든 저 이상한 걸 찾든 간에. 아, 왜 독이 안 나오냐 근데. 독수요 독. 이벤트 서순 완전.
너와 맞잖아, 일차. 벌써요? 아니지, 벌써요는 좀 말이 이상한데. 아예 기몽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세상에 본인 말고 태교는 중투구지. 천탑 조기결. 영채와 안 잡히면 위험한데. 아 위험하다. 별로 안 위험하네. 위험한 건 쟤네들이었고. 아, 복수영수 한 번도 못하네. 로그라이크 캠. 태교 채널 중화로 유튜브 환영 살인마 악몽 영채와 갈까? 폭주 악몽 영채와 악몽 아드레날린? 그래서 미션은 어떻게 하죠? 편지 칼로 잡지 뭐. 깨시도 있겠다. 아 이거 세개 중에는 아스트롤라비밖에 없지. 야 전략 하나 주라. 그냥 타격 세게 돌릴까? 아니야 수비 아닌데 타격 세게 돌릴까? 와우 세상에 무한 밸류. 악몽 악몽 무한 밸류. 아이고 세상에. 오늘 겐 미션 개수당 만원 허쉽. 숨쉬기 미션 빨리. 숨쉬면 들숨 한 번에 1원. 아이고 아이언 클레드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세상에 밤샘 각인가. 심판님 도중에 잠드실 듯. 엘리트 잡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엘리트님 들어가자. 이번에 1원 내실 때 1원 미션 미리 500번 선입금 하고 갑니다. 와 미션 500번 들어왔다. 미션 보스 맡아칠 때 중바로빔 쏘기. 바로빔 감사합니다. 심장 깨면 5만원. 그건 좀 열심히 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. 일단 한번 깬 다음에
내 심장이 터짐. 네 심장은 터지리란다. 아, 이거 전략가 나오면 이기고 전략가 안 나오면 질 것 같은데. 야, 겁무정밀 여기다가 이거는 좀 돌아 이거 탱캠. 야, 이게 게임입니까? 겁무 줄까? 내장의 체가 더 센 거 아니야? 24딜. 내장의 체 24딜이고 겁무 27딜. 그러면은 겁무를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정신 나간 달팽이도 나올 건데. 구체를 때리자마자 파수꾼들이 애워쌌습니다. 살려주세요. 아이, 그보다 안 그래도 딜카드 없는데 딜카드 또 날렸네. 내 말도 안 된다. 개똥개. 이거 악몽 명체화해야지. 뒤지기 싫으면. 덱 돌려 빨리. 영수야 뽑아둔. 타륜. 아씨, 아니 지옥에서 돌아왔다. 게임 꼬라지 해봐라. 전략가 못 찾으면 힘들겠는데. 미니미션 다음 엘리트나 보스 공격 피해 아닌 걸로 잡으면 2000원. 아이고, 미니미션 감사합니다. 미니미 그거 아님, 싸이월드. 악몽 영체화가 나으려나? 이게 영체화가 필요할 게 깨시 이뎀 맞는 게 네, 되게 아픈. 와우, 이거지. 아, 생각해보니까 이거 영차 탄다. 안 탄다. 마무리. 아니, 독 안 나오나? 독 마렵다. 독 좀 줘요. 아, 어떡하냐, 이거. 마무리 넣어야 되나?
폭주가 제일 급하겠다. 미션 40층 입성 성공. 아이고, 히든 미션 감사합니다. 어, 잠깐만. 몇 개 성공했지 지금? 마돈맨님 40층 입성 성공. 아, 이거 공격 피해 아닌 걸로 잡기했다. 500만 솜씨기. 와, 500만원 미션. 서브 미션 미션 성공 플러스 성공 시 불가침 20 이상이면 2만원 추가. 띠용. 뭐라고요? 미션 플러스 성공 시. 불가침 20 이상? 악몽 무한 밸류라서 이론상 가능한데. 미션 스네코 혀 따라하면 1000원. 저걸 어떻게 따라해? 오비야 성공했다. 아, 근데 이런 것도 쳐야 돼? 논란 생기는 거 아니야? 중괄호 논란. 미션 준 사람 길거리에 난게야. 논란. 서프라이즈드 중. 아, 잠깐만, 이거 좀 이상한데? 어떻게 잡지 이거? 네메시스 어떻게 잡음? 도움! 야, 기집이 버려. 도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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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. 어우. 카멜. 독이 없는데요? 카드 빙시같이 뜨네 진짜. 험한 말, 나쁜 말. 아! 서브미션 실패했다. 아니 근데 성공할 수가 없었어 방금. 아, 주스 좀 제발. 주스 왜 먹어야 되죠? 안 먹는 게 이득 아닌가? 딱히 이득일 건덕지도 없지만.
지금은 먹어도 되지. 아니 맹독이 저기 있는데. 아이 그지간네 진짜. 아까부터 왜 카드 세 개가 서로 싸우지? 아이 미친 앞에도 있잖아. 앞에도 있잖아 또라이야. 아니 야 아니 앞에도 있잖아. 아니 뭐하는 놈이야 이거. 뒤틀린 깔때기 가방. 어 집중이다. 가방 사카. 아니 상점석이면 뭐하는 놈이야. 아니 왜 자꾸 튀어나와. 가방이랑 제거랑 뭐가 좋을까? 가방은 두 장이고 제거는 한 장이자. 그러면은 가방이 좋은 게 아닐까? 논리적. 악몽을 강화할까? 아드레날린을 강화할까? 악몽 강화해서 저거 악몽으로 악몽 만들어서 이득 보는 게 낫지 않을까? 일단 편지 칼이 있으니까 포션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폭주 찾아보고 폭주 안 나오고 아드레날린 폭주 나오고 편지 칼이랑 검부로 정리하고 포션을 아껴놓고. 그러면 이거는 막았으니까 영체화 쓸 필요 없지. 그러면은 영체화 버리고 일단 폭주 건물 수비로 편집할. 그 다음에 남은 거 정리하고 악몽 영체화 써야겠지. 와씨. 쌓인다. 보상이 쌓인다. 폭주 찾으려고 돌렸는데 못 찾았다. 진짜 가진 게 없다. 폭주 맹독 영체. 성밀 건부 맹독이라도 하나 나온 게 진짜 다행이다. 아니 47층 얼알 공포 고개 하나 더 넣고 집중이 났을까? 어떡하지?
아까 미션 끝난 거 아니었어? 스네코 패시입니다. 고개는 괜찮을 것 같은데, 근데 강화 못하는 게 아쉽네. 악몽, 악몽, 이거 되게 중요한데. 슈리켄 마렵다. 슈리켄 마렵다. 달팽이 허접색 악몽, 악몽 콤보에 숨도 못 쉴 것입니다. 아, 이거 오리아르콘 같은 거 있었어도 좋으시는데. 실수했어요. 에반데. 개에반데. 대충 때려잡으면 잡는건데 괜히 뻘짓하다가 체력날리면. 영체화를 안 쓰는 실수를 해서. 하지만 핸드는 귀엽다. 카드가 잘 안 나오냐? 맹독 하나로 잡아야 되는데. 폭악영 이렇게 가야겠네. 아닌가? 악몽으로 정밀 복사할까? 나에게 정밀이다. 19딜 나오네. 아이고, 영체화를 태웠네.
버틸 수가 없다. 건무님, 저 좀 살려주십시오. 해반대. 잘못 올렸다. 까까. 악몽 영체화로 시간 벌긴 벌어야 될 것 같은데. 악몽 흐리탑이라도 해야 되나? 악놀림 악리탑? 3코덱인 것도 좀 아쉽네. 아, 물론 작도 쓰면 4코덱이지만. 작은 카카 다 잡고 폭주 영체화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각이 안 나오죠? 폭주 악몽 흐릿한 밖에 없겠지. 이제 악몽도 다 썼고 영체화 다 버리지 말고 몇 개는 쓸 걸 그랬네.
최대한 폭주 발라야지.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야 되네. 아이고, 부추가 여기서 타서. 편지 칼로 잡았다. 깨알 같네. 폭주. 30딜. 제 힘 왜 0이야? 나 발돌림 삭도 이런 거 쓰지 않았나? 비 버그가 아직도 있다고요? 얘들 버그 안 잡는구나. 전에 잡았는데 규칙 비법을 집중 강화, 고개 강화, 하드 강화? 집중 강화가 제일 낫지 않을까? 고개가 먼저인가? 아이고 견저님, 어떻게 이김 이거? 영 채워버릴 걸.
화상 들어오면은 점점 더 말릴 텐데. 방패 때려야겠다. 야, 마지막 영 채워야 돼. 아이고 버닝블러드님,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버닝블러드님,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본 유출. 어서오세요. 다음에 왓처 카드 평가할 때 리뉴얼된 다른 카드들도 해주세요. 아, 뒤짐. 아, 이거 연이 확실히 좀 다른 코스트 카드에 비해서 못한 부분이 있네. 페널티가 없어서 그렇지만 또 맞아야 돼? 오리알 콘 하나만 있어도 이것만 되면 안 맞는데. 저 망할 놈의 폭주. 마름새 들금.
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? 땅공 다 빠졌네. 말릴 수도 있겠다. 폭주 타이밍 저렇게 안 맞네 진짜. 답답해요. 상방들도 답답할 거야. 이걸 200 맞네. 아니 근데 심장은 15타라서 이거 안 된단 말이야. 아포 정글이야 씨. 발놀림 복사해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악몽을 일단 그러니까 악몽 이거는 돼야 돼. 이거는 돼야 돼. 이거 안 될 순 없어. 이거 안 되면 나간다. 악몽 실패하면은 고려해봐야 돼. 악몽 되면은 나중에 트리탐, 공중제비, 뭐 나머지는 악몽으로 불리면 되니까 일단 악몽 해야 돼. 됐다. 남는 거 어디다 쓰지? 아드레날린 했을까? 아씨, 에바. 아니야, 무한인데 저 하나 주워 그냥 심장 주라. 방어도 쌓으려면은 쉽지 않겠는데. 카드 하나 실수했다. 잠깐만. 아이고, 아드뿔 복수했어야 했는데. 아니, 괜찮아. 나한테는 휘어진 집기가 있어. 아니, 미친데, 영수야. 아니 이걸 공거를 뽑네. 도라인가? 이 게임인가? 잠깐만, 이러면 안 되잖아.
원투 영체화가? 악몽 영체화가 해야 되는데 지금 꼬여가지고. 그러면 여기서 영체화 발돌림 이렇게 할까? 아니면 발돌림 남겨놓을까? 나중에 발돌림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아 지금 발돌림을 쓰고 차라리 제비에다가 악몽하는 게 나은가? 크리탐에다가 악몽하는 게 나은가? 크리탐에다가 악몽하는 게 제일 낫겠다. 아니면 여기서 악몽 영체화하고 요정 주는 게 제일 낫겠네.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몰라. 아무튼 됨. 아 서슴 미쳤나. 야 또 영체 없다. 시간 여행하고 싶다. 네, 영체화는 뽑으면 돼. 이렇게. 와 코스트 없으니까 이게 아 너무 힘든데. 그리고 아까 발돌림 나오는 걸 써야겠다. 괜찮은 말이 없다. 악몽도 해야 되는데. 악몽 꼭 해야 된. 악몽 쓰면 안 돼. 아 이런 미친 악몽 해야 된다고 씨. 나이스 내가 이겼다. 흐려져봐. 내가 이겼네. 심장 흐려져. 저거 안 나왔다. 근데 깊은 자산은 저거요. 칼치채기 쓰는 거. 방어카드 못 잡으면은 큰일난다. 큰일 안 나죠? 아주 작은 일 나죠?
항공 3장 있으니까 조금 써도 되겠다. 영세와 4개밖에 안 남았어? 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됐다. 악몽 잡혔다. 심장 힘 70임. 야, 폭주만 잘 잡혀도 이렇게 쉽게 되는 건데. 그동안 얼마나 폭수가 그지같이 안 잡혔으면. 안녕. 10456 성공. 이걸 2단 덱으로 붙게 된. 아니 뭐야, 영화 나 안 붙였어. 이걸 하네. 아이고 쓸더스 300시간인 감사합니다. 심장 허접팩. 아이고 아이고 이걸 히든 미션 심장 잡기 성공. 이걸 부가세 가지. 심장 잡기 성공. 어 인정. 미션 올려야 되나 이거? 이것도 미션 성공인가? 아이고 히든 미션 심장 클리어까지 성공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덱 한번 봐야 되는데. 악몽 두 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. 이거 안 떴으면 조졌지. 딜카드가 너무 안 나왔어. 맛으로 한 번 더 간 빨간 맛?